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의 시사토론입니다. 추석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과만 하더라도 이른 추석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비싸졌습니다. 농축산품에 이어 국제 유가 상승으로 각종 생활 물가 역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입은 주는데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물가. 벌써부터 인플레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석을 앞둔 물가 상황을 살펴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의 이슈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코로나19로 경제가 치명타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수입을 준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물가는 펄펄 날고 있단 말이죠. 추석을 앞두고 어느 정도 궁금한데요. 먼저 유영호 소장님,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상당하다고 해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1년 8월 전북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습니다. 금년에 들어 최고치입니다. 전국 평균 2.6% 상승한 것에 비해서도 0.7%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지역별로 봐도 제주도와 함께 가장 높게 상승하였습니다. 전북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2.7%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2%를 넘어선 뒤 5월과 6월 두 달간 3%대 오름세를 유지하였고 지난 7월과 8월 두 달에 걸쳐서 3.3%로 지난 2012년 2월 이후 9년 5개월 만에 두 달째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지난 8월 물가 상승은 농축산물과 공업 제품이 주도하였는데요. 올여름 잦은 비와 폭염의 여파로 수박, 포도, 참외 등 과실류 가격이 강보합세와 돼지고기, 달걀, 국산 쇠고기 등의 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농축산물의 가격이 작년 11월 이후 두 자릿수의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2% 치솟은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가격의 인상으로 공업제품의 가격이 4.1% 상승하였습니다. 공업제품의 상승률은 지난 5월 4.2%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올해 두 번째로 4%대를 기록하였습니다. 네, 박민영 부장님. 네. 소비자 단체에서 나오셨는데 해마다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 비용을 산출을 해보시죠.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올랐나요? 네. 저희 단체에서 9월 6일과 7일 그 양일간에 걸쳐서 전주 지역 전통시장, 백화점, 또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24곳을 조사를 했습니다. 네. 제수상품 23개 품목을 기준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4인 가족 차례상 비용이 평균 23만 1,941원으로 지난해 대비 8.1%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유영호 소장님. 조금 전에 소비자 단체에서 올해 차례상 차리는데 23만 1,941원, 그리고 이제 금액으로는 8.1%가 올랐다고 하는데, 자, 통계적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의 상승세가 이렇게 높은 건가요? 네. 지난 8월 소비자 물가 조사 결과를 보면요. 그 올여름 잦은 비와 그 폭염 여파로 수박, 포도, 참외 등 과실류 가격의 강보합세로 농산물은 8.0% 상승하였고요. 또한 돼지고기, 달걀, 국산 쇠고기 등의 가격 상승으로 축산물 또한 2020년 11월 이후 두 자릿수의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성춘호 교수님, 특히 농축산물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는데 왜 이런 겁니까? 생산량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 유통의 문제인가요?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네. 작년부터는 자연적인 요인이 다 크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긴 장마가 있었고요. 네. 태풍도 많았었고, 그다음에 설 전에는 한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사회경제적인 요인도 또 작용되어지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석유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생산비가 올랐고요.
또 노동력비가 올랐습니다. 이러한 요인도 작용이 되지는 부분도 있지만 국제 곡물 가격이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50% 이상 올랐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도 큰 영향을 미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생산비 증가가 원인이다. 계절적 요인하고. 예. 네. 박민영 부장님, 네. 그 높게 오는 품목들이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과 밀접한 거예요. 네. 뭐 비싸면 안 사면 되는 뭐 그런 품목들이 아니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체감물가라고 하죠. 체감물자는 우리가 그 숫자보다는 훨씬 무겁게 다가올 것 같은데 소비자센터가 분석하는 체감물가 뭐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를 이제 경험하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고 또 집밥, 또 배달 음식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체감물가 많이 인상이 됐구나라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저희 단체의 그 추석 성수품 32개 그 가격 그 분석 결과에 의해서도요, 지난해보다 오른 품목이 20개 달하는 정도였는데요. 실제 오른 품목을 보면 햅쌀 10kg 가격 기준이 지난해에 비해서 이제 10% 오른 약 그 3만 9천 원대의 평균가로 지금 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8월 장마에 또 가을비까지 계속되면서 그 수확량 감소, 또 품질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또 염려가 되는데요. 또 추석 이후에는 라면값 인상, 또 밀가루값 인상, 또 우유값까지 인상될 예정에 있어서 조금 염려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송춘호 교수님, 예. 궁금한 게 있어요. 예. 통계상 수치와 체감 물가가 막 항상 괴리감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왜 피부에 직접 닿지 않을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7월 달과 8월 달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2.6% 올랐다고 하는데요. 우리 물가지수 조사 항목에는 460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신선 농산물을 중심으로는 133개 품목이 있는데요. 이 133개 품목의 비중은 7.7%밖에 되질 않습니다. 가중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해장국보다도 쌀의 가중치가 적습니다. 이렇게 농산물 부분이 가중치가 적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생활물가하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다릅니다. 그래서 생활물가지수라는 게 따로 있는데요. 이 부분은 142개 생활 품목을 중심으로 발표되는 자료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많이 보도가 되지 않고 소비자 물가 중심으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실제 느끼는 체감 물가지수하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커진다? 예. 한 가지 더 추가적인. 예. 왜 유독 올해는 더 물가가 오른다라고 그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까요? 그 기저효과가 가장 큰데요. 작년도까지 한 10년 정도 물가가 하향 안정화됐습니다. 네. 2% 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올해부터 올해 갑자기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동안 조금 물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가 올해 이렇게 2%, 2.6% 오르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물가 인상이라고 하니까 꼭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계란값이죠. 뭐 1년에 50% 이상이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계란 한 판에 6천 원이라고 하는데 그나마 안정세라고, 이 정도면 안정세라고 해요. 한때는 만 원을 넘었다고 하는데. 유영우 소장님, 이른바 계란값 폭등을 빗대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또 네. 이름도 짓더라고요. 그 계란값 인상, 그 추이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올해 1월부터 AI, 즉 주류 인플루엔자 확산 여파로 달걀의 가격 상승률은 지난 8월 43.3%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2017년 7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 2월부터 7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산란계 회복 등으로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통계치를 보면 전월보다는 0.6% 상승하는 폭으로 나타나서 가격 상승폭은 둔화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송 교수님. 예. 조류 인플루엔자로 그 공급이 줄어 생긴 문제라고 해서 정부가 미국산 계란을 비행기를 통해서 긴급 수입까지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데도 생각보다는 값이 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 계란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태국, 스페인, 뉴질랜드 4개국 정도밖에 없고요. 우리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수입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수입 가격이요. 미국의 산지 가격이 30개 한 판에 약 4,900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해양 운송, 항공으로 가져오는데요.
이 운송료가 약 3천 원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이 풀 수 있는 가격은 1,500원입니다. 근데 정부가 지금까지 약 4억 개를 수입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번 9월 때까지 2억 개를 더 수입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만 5억 500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계란값 안정에 500억. 그런데 약 5억 개 정도는요. 우리 국민이 10일밖에 사용할 수 없는 양입니다. 우리 국민이 하루에 4,500만 개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계란값이 오르게 되는 데는 크게 네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작년도 AIA에서 산란계 사육 두수의 약 23%에 해당되는 1,675만 마리 살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농가 살처분하면 농가 보상을 하는데요. 그전까지는 한 마리당 약 13,800원 정도를 지불했었는데 작년부터는 그걸 줄였습니다. 실제 약 5,000원 정도 줄였고요. 줄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살처분하다 보니까 닭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이게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을 하니까 농가들이 지연을 좀 지연시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문제는 팬데믹 이후로 우리 프로틴 식품에 대한 소비량이 늘면서 달걀 소비가 약 10% 정도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정부 정책의 부실 부분 이 다섯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원인이다. 예. 네. 자, 박민영 부장님. 네. 자, 저희가 계란 얘기를 해봤는데요. 올 추석 물가에서 가장 걱정되는 분야, 뭐 예를 들면 곡식, 과일, 뭐 축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제일 걱정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축산물 분야에 대한 그 가격 오름세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가정 내 소비가 일단 증가를 했고요. 또 국민 지원금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죠. 또 수입 물량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들을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실제 저희 단체가 이번 그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 축산물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서 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실제 이 쇠고기 국거리가 지난해보다 9.8%, 또 돼지고기 목심의 경우에는 14.7%가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 축산물 분야에 있어서의 오름세 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유영석 소장님이 보신 통계학상? 통계학상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뭔가요? 지금 사실 그 통계청에서 매 분기별로 가축 동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조사한 2021년 2분기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전라북도의 한유구 마리수가 2분기 기준으로 한 3마리 정도로 전년 동분기 대비로 한 16,000마리 정도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전 분기 대비로도 16,000마리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네. 또한 돼지 사육 마리 수 또한 2분기 기준으로 142만 마리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전년 동분기 대비로는 약 한 만 마리 정도 증가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유구하고 돼지의 마리 수가 계속 증가 추세임에도 축산물의 가격 상승이 지금 현재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소비가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어떤가요? 그런 사항들에 대한 거는 직접적으로 조사된 통계로 이게 설명드리기가 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송춘호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작년 5월 달에 그 풀린 1차 재난금 부분이 축산물 소비를 굉장히 견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우 가격 같은 경우는 1년 전부터 굉장히 그 하락될 것이 염려된다는 보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소비가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라북도만 해도 16,000두가 늘었다고 하는데 예. 전국적으로는 30만 두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석 이후로는 앞으로 도입되어지는 곡물 가격이 굉장히 오르거든요. 사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사육 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가 하락될 수 있는 잘못되면 폭락도 약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높지만 요주를 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언제 어느 때 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수요와 공급 측면을 볼 때는 굉장히 위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생산자들한테 입식을 좀 자제하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사인이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그런 계속 앞으로 가격이 하락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이런 위험 경고를 현재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돈이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민영 부장님, 네. 소비자 입장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들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소비자들의 꾸준한 이 수요가 진행되는 품목들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공급이 가장 무엇보다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불황 속에서 맞는 이 추석이 그 어느 때보다 좀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 유통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일단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들고요. 또 정부나 기관들이 이 다양한 어떤 공동 행사 등을 개최를 해서 조금 체감 물가 안정화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조금 나와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영우 사장님, 여기서 궁금한 게요. 지금 이렇게 많이 뭐 급등하고 있지만 추석이 지나면 수요도 약간 주도되고 그래서 이런 물가 급등이 조금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 향후에 그 전망을 예측하는 거는 물가에 미치는 여러 가지 네.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통계 조사한 바를 해서 시사하는 바는 네. 지금 통계청에서 그 가축 동향 조사라든가 또는 네. 그 작물 재배 면적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2021년 그 과수 재배 면적은 노지의 경우에는 19.2%가 감소했고요. 네. 그중에서 또 사과, 복숭아, 포도는 재배 면적이 크게 감소했어요. 반면에 배하고 단감은 또 증가했고요. 한편으로 또, 또 시설 작물 쪽에 과수 재배 면적도 더불어 28.2% 감소했는데 그중에서는 또 포도의 감소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러한 그 통계조사 결과를 좀 비춰볼 때 각 과수도 과일 종류별로 좀 다르게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축 동향조사 결과는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달걀값이 굉장히 지금 많이 지금 올랐는데 예, 그 산란계 마리수도 361만 마리로 AI 영향에 따라서 감소한 그 산란계 마리수는 회복이 됐습니다. 통계적으로는. 그런데 보통 보면은 이제 그 6개월 정도는 키워야 알을 낳을 수 그렇죠. 있는 예, 그런 또 그런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달걀값은 예, 좀 향후에 좀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9월에 마침 이제 3분기 가축 동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결과가 나오면은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군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부 과일류를 중심으로 재배 면적이 줄어서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또 변수가 있잖아요. 그 태풍이라든지 장마 뭐 이런 변수가 또 있어요. 이런 변수가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떨까요? 부정적인 요인이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 사실 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재배 면적이라든가 또는 생산량 뿐만 아니라 네. 악기상 등 이렇게 그 불확실성이 높은 기후 변화 그밖에 뭐 또 유통 구조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종합적으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향후 물가 전망을 예측하기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평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근 나온 통계에 의하면 쌀 재배 면적은 작년에 비해서 더 늘어났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8월 달만 하더라도 17.4%가 올랐습니다. 네. 정부가 그동안 보유했던 정부 양보를 굉장히 많이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17.4%가 올랐거든요. 근데 만약에 날씨만 좋다 그러면 재배 면적은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정부가 비축하고 있던 양극을 풀었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 수단이 굉장히 약화됐기 때문에 계속 오를 것이라는 시각이고 생산 소비가 굉장히 크게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초과돼서 가격이 다시 떨어질 것이라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 관련돼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과일의 축산은 좀 약간 다르지만 과일의 80%가량이 추석에 다 소비가 된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한 계절에 몰려 있으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데
이 수요를 좀 그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1년 내내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이야기고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추석에 몰려 있는 수요를 그 전 그 전월로 이렇게 분산시키는 정책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방송용으로는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네. 배 같은 걸 예를 든다면 배는 사람보다는 귀신이 먹는다고 합니다. 제수용이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배 특히 8월 달에 배 가격이 22% 올랐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배는 지금 수출에 의해서 수급이 조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생산량의 15% 많게는 20%까지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노력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일 부분의 과일의 특성은 계절적인 생산입니다.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문화적인 부분에서 명절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산자들이 자주금단체를 만들고 자주금단체에 의해서 새로운 먹는 방법이라든가 가공하는 기술을 더 발전을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길게는 생산 구조까지 바꿔야 됩니다. 배도 지금같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요. 이 소비자들이 깎아먹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깎아먹지도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다음에 배를 만든다든가 이런 품종 계량까지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배나 사과가 혼자 요즘 1인 가구가 많이 늘고 있는데 배나 사과를 하나 깎으면 혼자 다 못 먹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도 좀 이렇게 조그맣게 뭐 좀 다시 개량하는 그런 움직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박미정 부장님, 네. 이렇게 추석 성수품 일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추석 선물의 행태, 뭐 품목 이런 거에 변화가 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두 가지 유형으로 조금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통 큰 선물. 또 다른 유형은 실속형 선물. 이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그 비대면 만남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요. 만나지 못한다면 비싼 선물로 인사를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통큰 선물 수요도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반대로는 그 받는 사람의 취향과 욕구, 또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이게 서로 간에 어떤 그 경제적이나 심리적인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이 중저가, 이 실속형 제품들이 조금 많이 소비가 증가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유통의 형태에 있어서도 이제 과거에는 온라인을 통한 최저가 선물을 찾는 이러한 실속형 소비자들이 많았다라면 일단 국민지원금의 영향으로 인해서 온라인보다는 그 오프라인을 통한 어떤 선물 구매 이런 수요들이 많이 증가할 것 같고요. 또 지역 상권을 살린다라는 취지의 국민지원금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좀 소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영호 소장님. 네. 그 통계적으로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추석의 선물 소비 패턴의 어떤 변화 흐름 혹시 그 잡히는 게 뭐가 있나요? 공식 통계에서는 그런 부분 조사되는 거는 좀 없고요. 사실 좀 네. 조사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네. 네. 그동안 그 명절 직전에는요. 추세를 보면 과일 가격이 약간 떨어지면 소고기 가격이 올라간다고 했었거든요. 네. 올해는 이게 동시에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과일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축산물 쪽으로 선물이 대체재로 대체재로 갔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게 좀 애초에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지금 5차 재난금이 곧 풀리거든요. 네. 이 부분이 기존의 어떤 소비 형태를 그대로 이어갈지 아니면 변화시킬지 좀 애초에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추석을 앞둔 물가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가장 큰 걱정은 또 코로나 팬데믹 속이지만 각종 원자재 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거죠. 뭐 국제 유가를 비롯하고 뭐 곡류, 옥수수 이런 것들이 뭐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송 교수님, 예. 그 최근 물가 인상이 한쪽에서는 이게 그 인플레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걱정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경제의 치명상이라는 또 우려도 있는데 어떨까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밥상 물가를만 놓고 볼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기본 먹거리에 자금률이 2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 곡물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요. 네. 올 초에 국제 곡물가의 기준은 미국에 있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입니다. 여기에서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곡물은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모든 품목들이 50% 이상씩 폭등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 도입되지는 하반기부터는 이분이 직접 영향을 미칠 텐데요.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에그프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원래는 농산물 가격 상승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물가가 올라가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갔을 때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국면을 에그프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볼 수 있습니다. 유영호 소장님, 이렇게 그 국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인상 요인 그리고 인플레 뭐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이렇게 반영되거나 아니면 그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나요? 네, 일단 그 지난 그 8월 소비자 물가 조사 중에서 네. 그 석유류 가격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석유류 가격이 그 전년 동월 대비 22.2% 상승했습니다. 그 중에서 휘발유가 21.5%, 경유는 24.8%로 지난 4월 이후 5개월째 계속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석유류 가격은 2018년 10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2018년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이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특히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2018년은 미국과 이란의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석유 감산에 따른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그 국내 유가가 한 1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올 초부터 그 석유류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뭐 8월 달까지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 8개월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민영 부장님, 자 속된 말로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네. 만약에 인플레가 온다면 가정경제에는 정말 초비상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가장 먼저 이 밥상 물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월급은 그대로인데 모든 소비재가 지금 이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사재기를 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저도 주부 입장에서 만 원을 가지고 이제 그 장보기를 하러 간다라면 살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정부의 이제 물가 안정화 대책 이 부분에 조금 기대를 걸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자, 여기에 또 하나 요인이 바로 국민 지원금이죠.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 풀리면 물가를 더 자극하지 않겠느냐라는 또 걱정도 많아요. 자, 유영우 소장님. 그 너무 세세한 것만 여쭤봐서 좀 그렇긴 한데 실제로 지난해 1차 지원금이 배포가 되고 난 다음에 물가가 좀 올랐다는 통계가 좀 있나요? 네, 그 작년에 전 국민 1차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이후 6월 소비자 물가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네. 2020년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0.2% 감소는 했지만 그 전달에 비해서는 0.2% 상승한 걸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이제 집밥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월 대비 국산 쇠고기가 4.6%, 돼지고기가 32.3% 등 축산물 가격이 2.6% 상승하였고요. 반면에 외식 물가의 상승률은 상식적으로 이해했던 수준보다는 미미하지만 0.6%에 그쳐서 이제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지급한 긴급 재난 지원금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통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난 지원금 지급 효과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물가 자극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발표될 9월 이후에 소비자 물가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그 영향이 많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자, 송 교수님, 송 교수님께서는 국민 지원금의 물가 자극 요인 예.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네. 작년 5월 달에 처음으로 1차 재난 지원금이 지불되고 나서 6월 달에 한우 가격이 한우 등심이 처음으로 1kg당 10만 원을 돌파를 했고 삼겹살 가격도 6월 중순에 15.6%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그 지원된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이렇게 사용처에 대한 보고서를 보니까요, 약 50%는 생필품 쪽으로 사용되어졌고 50%는 저축으로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풀리는 11조 원 중에서도 약 50번 정도는 시중에 풀리는 것보다는 저축 쪽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예측되어지고요. 그러한 것을 전망했을 경우에는 물가에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상승 요인이 있겠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이 되어집니다. 네. 소비단체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그 앞서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연장선상에서 좀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작년 말 그 한국개발연구원의 그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그 재난지원금의 소비 기여도는 이제 30% 정도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이제 정부의 기대가 이 재난지원금이 마중물이 되어서 이제 그 소비 촉진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측면이 있었다라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필품에 소비를 하고 또 저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소비 기여도는 30%에 그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 축산물 가격이 작년에 일시적으로 오른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 전체적인 어떤 물가 전반에 대한 인상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생활물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뺄 수 없는 것들이 주거비용에 대한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아파트 값이 오르면서 전세값도 뛰고 월세도 뛰고 있다고 그래요. 자, 이런 주거비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 이게 물가 인상이 뭐 전세나 월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궁금하기는 한데 먼저 박 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제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닌데요. 네. 이제 건설 원자재 값이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신규 주택에 대한 이제 가격 인상은 당연히 이제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 주택 가격 전월세 등의 어떤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 부동산 정책의 어떤 실패로 인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이 직접적인 원자재 인상이 어떤 주택 가격 인상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영호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집세도 물론 소비자 물가 조사에 예, 포함이 되고요. 네. 그래서 지난 8월 주사 결과를 보면은 전년 동월 대비 0.4% 상승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전국 평균은 1.6% 상승한 것에 비해서는 전북 지역에서는 그 상승폭은 좀 전국 평균보다는 낮게 나왔는데요. 물론 뭐 집세가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고 두 가지를 이제 조사를 하는데 구분해서 지금 집값은 뭐 그동안에 계속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왔기 때문에 아마 기저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이 돼서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송춘호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집값 자체는 물가지수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460개 그렇죠.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월세고 전세는 여기 직접적인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소비자 물가는 집값이라는 원자재 부분이 다시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세나 월세가 오르는데요.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둔화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물가에 반영되어지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정부가 아마 금리를 한두 번 더 올리면서 이 소비자 물가를 통제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한 번 오르는 건 잘 안 떨어지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자, 지금 송 교수님께서 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 조사는 그 가격의 변동만을 포함시키는 건 아니고요. 가중치를 이제 반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조사 대상의 가격 변동을 단순 평균하게 되면 소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품목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중치는 소비 지출액의 크기에 따라서 정해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도시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하면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품목은 가중치가 큰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작은 값을 갖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지금 방금 전세, 월세 얘기가 나와서 부연 설명을 드리는데 전세의 경우에는 전체 가중치를 1000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49.6으로 가장 큰 가중치를 소비자 물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월세 43.6을 반영하고 있고요. 아, 그 밖에 많이 이제 가중치가 들어가는 부분이 요즘 이제 휴대전화료 38.3, 휘발유 25.1, 뭐 전기료, 공동주택 관리비 뭐 이런 순으로 큰 가중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치가 큰 품목의 가격 변동은 소비자 물가에 상대적으로 크게 반영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체감 지수가 높을수록 가중치가 높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마칠 시간이 돼서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나 아직 못하신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가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춘호 교수님. 예. 매년 명절 때만 되면 이제 물가 폭등이라는 부분이 주요 이슈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먹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일괄적인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스마트팜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요. 이 보급으로 끝납니다. 여기에 유통과 소비가 연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정책의 일관성에 의해서 생산 부분에 지원이 되어지면 이 부분이 반드시 소비까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재구조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유영효 소장님. 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전북 도민 여러분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석 물가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통계청 전주사무소에서는 매월 소비자 물가 동향뿐만 아니라 산업활동 동향과 고용 동향 등 전북 지역의 주요 경제 동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들은 전북의 지역 경제 동향을 파악하고 고용 및 경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만 정확한 통계가 생산되어야 또 올바른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되어 우리 전북 지역의 지역 경제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북 도민께서 통계 조사에 성실한 응답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통계가 무엇인지도 함께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민정 부장님.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좀 무색하게 물가 인상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이제 소비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추석 물가 조사를 진행을 했을 때 이 전통 시장에서의 이제 성수품 가격 조사가 가장 저렴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추석 맞이해서 이제 가족분들과 이제 전통 시장 나들이를 통해서 이제 장보기 하는 것들 한번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또 업태별로 또 품목별로 그 이제 가격 차가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가격 비교를 통해서 알뜰한 추석 장보기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급등하고 있는 물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가는 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방관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또다시 치솟는 인플레의 고통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가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되찾길 바라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